맨날 하는 지각 지겹지도 않아요? 아, 그게 저 어제 새벽 4시에 퇴근. 변명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. 그리고 새벽 퇴근이 하루 이틀이야? 저 어제 반차 신청. 그럴 때마다 반차 쓰면은 일은 누가 하지? 설마 내가? 어? 죄송합니다. 여자들 일 잘한다는 소리 죄다 헛소리야. 그리고 이게 뭐야? 커피? 이런 애들이 자기 먹을 거는 꼬박꼬박 챙겨요. 야무지고 꼼꼼하게. 그렇다. 조합이라는 게 생겨도 주 52시간제가 생겨도 을 불변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. 직장 생활 5년차 반차 하나 마음껏 쓰지도 못하면서 월급 받으려고 아등바등이라는 절대 불변의 을. 선배, 자 한 잔씩 하세요. 자, 많이 먹어요.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직원들 건강 생각해서 고기 먹이는 회사 많지 않아. 자, 건배. 아, 기분 좋다. 자, 많이 드세요. 빨라. 퇴근이나 좀 시켜주지. 아, 갑자기 또 웬 회식이냐. 애들이러 가야 되는데. 대신 소맥 한 잔씩 쫙 돌려요. 가족적으로다가. 도저히 적응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사회 적응에 오늘도 을은 말없이 소맥을 만다. 그래, 참자.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직한 건데. 한 번만 꾹 참아 넘기자. 화이팅! 몰라. 이번엔 니년이니? 아휴, 진희 씨가 이해해. 자기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랐겠지만 사모님 저러는 거 연례 행사야. 아, 도대체 자기 남편한테 누가 꼬리친다고. 그러니까. 한잔하고 잊어버려. 아니, 진씨 이거. 어머머. 진씨 이거. 아, 이거 먹으면. 진씨.